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12회에서 그들은 이젠 정계까지 손을 뻗어 자신들이 더러운 과거를 씻어내니 허난 쪽에서는 권력도 있고 힘도 제일 센 강바즈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무식한 것들한테 권력과 힘이 주어지니 겸손하기는 커녕 아주 뭐 지들이 황제라도 되는 줄 압니다. 바로 문제가 터지게 되죠. 1997년 5월 23일 순류관과 마샨조는 10여 명의 그 회사의 간부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러 가는데 그 장소는 허난 지역이 제일 고급 호텔인 정저우 호텔에서 진행합니다. 이 정저우 호텔은 그 당시 허난 지역이 유일한 5승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 뒷배경은 엄청났죠. 흑사회 쪽으로 엄청난 게 아니고 허난성이 그 정치 상무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호텔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모든 허난성이 사람들이 다 알았으므로 숭류관 일당들도 무조건 알고 있었겠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난 뒤 넘버 2 마샨조가 계산하러 갑니다. 술값은 15,000위엔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야 할인해봐. 뭘 다 받으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12% 할인해 드리죠. 중국에서는 88을 좋아합니다. 이 중국어로 부자 된다는 파랑 발음이 비슷해서였죠. 야 우리 숭류관 조직이야 50% 할인해. 이어 뒤에서 호텔 매니저가 나오더니 저희 호텔은 최저가 12% 할인입니다. 이어 불같은 성질이 마샨조는 데스크를 그냥 확 칩니다. 뒤에서 술이 기분 좋게 된 숭류관은 그걸 쳐다봅니다. 야야 그냥 계산해줘. 야 누가 봤으면 우리 조직에 돈이 없는 줄 알겠다 야. 큰형님이 그리 말하자 마샨조는 참고 그냥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술이 깬 마샨조는 또 어젯밤 일이 떠오르자 열받습니다. 사실 그게 뭐 큰일인가요? 호텔 규정이 12% 최저 할인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마샨조는 어제 그 매니저가 한 말투가 자기를 맨즈를 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이 맨즈 참 그 시절엔 유치하게도 살았네요. 마샨조는 숭류관한테 전화합니다. 숭류관아 어제 호텔에서 10,000위에 넘게 썼거든? 근데 그 호텔 매니저는 막 말투가 우리 조직을 아예 맨주를 안 주던데?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그것들 한번 보러 가야지. 어디다 대고 감히. 이러고는 전화를 확 끊습니다. 에? 이거 뭐 정말 치라는 거야? 아니면 대충 내뱉은 말일까요? 에이 모르겠다. 또 그냥 헛소리 친 거겠지. 이어 마샨조는 부하들과 마장놀이를 합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또 요래요래 만지면서 마장놀이를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숭류관한테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야 저녁에 그 호텔 치라는 거 준비해 놨냐? 어? 준비 안 했는데 네가 얘기를. 내가 낮에 얘기했잖아. 지금 왕정관은 자기 애들 다 모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넌 뭐하냐? 빨리 가! 나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니 조금 있다 나도 밥 먹고 갈 거야. 마샨조는 이어 급히 애들을 부릅니다. 저녁 8시 반이 되자 왕정광은 16명의 조직원을 집합시켜 그 호텔로 갑니다. 호텔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 멀리서 승합차 4대가 쫙 오더니 20여 명의 마샨조 부하들이 나옵니다. 요 마샨조야 이게 웬일이라냐? 큰형님이 왜 하필이면 이 호텔 치러 하지? 이 호텔 뒷배경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몰라 우리야 뭐 그냥 받드는 거지. 그 둘은 서로 의아해하며 숭류건을 기다립니다. 요번 건을 또 숭류건이 또 친히 나서겠다고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반나절이 되어도 숭류건은 오지를 않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야 이거 애들 몇십명 모아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어이 아우들 들어가서 제일 비싼 걸로 마구 시켜 먹어 알았지? 마샨조는 애들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들갑니다. 왕정광은 조용하게 니들은 섣불리 나서지 말고 그냥 쟤네가 하는 거 봐서 비슷하게 맞춰가면 돼. 이 예민한 왕정광 놈은 이미 뭔가 잘못될 걸 알고 부하들을 들여보내고는 지는 안 들어갑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자 호텔 측은 아주 대박 났다고 매우 기뻐하는 거죠. 5명씩 한 개의 룸으로 잡아주고 수정방과 모타이 같은 제일 고급 술들을 시킵니다. 이어 한참을 마셨는데도 숭류건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샨조는 혼자서 밖에 나와 담배 한 대를 입에 뭅니다. 그리고는 우천광한테 전화하죠. 이 우천광은 마샨조를 대표하는 행동대장입니다. 우천광 진행해. 하지만 형님
여기 다른 룸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 괜찮아. 까짓건 외국인 뭐. 다 쳐부셔! 이어 허난 유일한 그 5승급 호텔은 비명 소리와 그냥 온갖 깨부수는 소리로 차 넘칩니다. 호텔 안은 아예 풍비 박살나죠. 나중에 법원이 그 판결문에는 그때 깨부순 거 30만 위엔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이 호텔이 뒷배경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외국인은 하필이면 유럽 쪽이 외교관이었습니다. 나라에 개망신을 주고 공산당 고관이 뒤를 봐주는 호텔을 아주 박살내놓은 거였죠. 이어숭 류관과 허홍사는 그냥 잡히게 됩니다. 에? 마센저와 왕정광이 사람들을 불러서 들이쳤는데 숭류건과 허홍산이 잡혀요? 뭐 숭류건이야 뭐 뒤에서 치킨 버스니까 잡히는 건 당연할 텐데 마센저를 안 잡고 허홍산이 잡혔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기록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1998년에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너무 설쳐댔죠 얘네는. 마센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겁나게 도망칩니다. 이게 뭐죠? 또 저번에처럼 똑같은 결과잖아요. 두목 세 명은 다 감옥에 있지 않으면 도망치고 조직이 모든 비즈니스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진롱 우서우. 즉 모든 비즈니스 대가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니 그들 조직이 거의 대부분 나와버리는 다른 조직에 의해 먹힙니다. 왕정광이 있지 않나 하시는데 얘는 사람 뒤통수 치는 건 잘했지만 큰 형님 스타일은 아닙니다. 숭류건이 들어가자 왕정광이 나와바리도 쳐들어오는 세력이 있었답니다. 바로 진레이빈입니다. 얘는 원조라는 지역이 보스인데 이 숭류건이 들어갔다고 하자 얼싸좋다 하고 조직원들을 보낸 거죠. 왕정광이 나와바린 정조 실청 지역이 물류업을 노린 겁니다. 그때 강박으로 합작했던 링웨윈 사장은 왕정광한테 전화합니다. 어이 왕사장 어떻게 숭류건이 들어가면 그쪽 조직은 끝인가? 진레빈이란 늑마가 사람 보내서 나랑 합작하자는데 나 어떻게 할까? 보셨나요? 이 머리 좋은 리웨윈 사장은 항상 그냥 주도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이 왕정광이 심기를 건드리는 녀석이 나타났네요. 이 늑마를 이거 칼탕 쳐서 회를 떠먹을까? 아니면 화로불에 구워서 그냥 쳐먹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왕정광은 큰 돈을 주어 전문가를 하나 모십니다. 폭탄 전문가였죠. 하지만 폭탄은 아니고 시간을 맞춰 놓고 땡 하면 그냥 활활 불타게 하는 장비를 주문합니다. 이어 한 달 뒤 그런 시간 맞춰 불씨가 타오르는 장비가 만들어졌고 왕정광은 그 장비와 솜들과 그리고 천들 이런 불에 잘 타는 걸 그냥 한 상자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는 겉면을 아주 선명하게 장식하죠. 파란 띠에 노란 띠에 이렇게 마구 해서 아주 멀리에서 봐도 딱 한눈에 보이게 칠합니다. 그리고는 전레빈이 물류센터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또 그 물류를 담는 걸 유심히 관찰하죠. 근데 그 전레빈이 바로 그 물류차에 타고 함께 출발하네요. 아싸 더 잘 됐네. 야 우리도 따라붙자. 왕정광, 왕신춘, 리진화는 그 물류 트럭을 그냥 바짝 쫓습니다. 이어 예약해놓은 시간이 되자 트럭 뒤쪽에서는 그냥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차량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조금 더 가자 트럭은 비상등을 켭니다. 이어 리진화는 가속을 그냥 쫙 밟아서 트럭이 조수석으로 먼저 가서 확 막습니다. 전레빈이 조수석 문을 열자 왕정광이 포가 그를 기다립니다. 어이 내 왕정광이다.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내 구역을 넘봐? 전레빈은 연신 오해라고 굽신거립니다. 내 보통 살려두는 스타일이 아닌데 니한테는 한번 기회를 줄게. 다음에 또 내 귀에 들어오면 그땐 알지? 이 한방으로 전레빈은 거의 70만 위엔을 손실보았고 그 뒤에는 정말로 다시는 그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자기 나와바리는 지키고 왕정광은 그나마 남아있지 않는 숭류건이 그 몇 개 물류선에 대해 손을 뻗습니다. 가격을 그냥 확 올리는 거죠. 이 큰형님이 없을 때 한 몫을 그냥 단단히 챙기려는 거죠. 사실 이때 허홍산은 먼저 풀려나옵니다. 실제로 그 호텔 상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 얼마 안 돼서 풀려났는데
숭류건이 없으니 회사가 아주 난장판이었던 거죠. 하여 허홍사는 모든 힘을 다해 숭류건을 빼내는 데만 노력합니다. 왕정광이 지금 한참 달달하게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데 또 한누마가 걸리적거립니다. 이 사람은 왕정광을 제일 처음부터 따랐고 왕정광 조직이 1등 공신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왕신춘입니다. 제가 왕정광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했었죠. 왕신춘이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왕신춘을 왕정광은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고요? 그 죄는 이러였습니다. 왕정광의 비즈니스도 이제 웬만큼 커졌습니다. 왕신춘은 왕정광 조직이 넘버2로서 회사 경영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돼 제일 그 하극적인 잘못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을 그냥 회사로 마구 끌어들이는 거죠. 일할 줄도 모르는 이런 오합지조들을 끌어모아 회사 밥맛 축내니까 왕정광은 속으론 매우 안 좋았지만 그냥 좀 참습니다. 하지만 이때 왕정광의 행동대장이 리징이 왕정광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이 회사 오야지 도대체 왕정광입니까? 아니면 왕신춘입니까? 아니, 밑에 동생들이 자꾸 물어봐서요. 회사의 중요한 직책들은 다 저 왕신춘이 가족이니까 말이죠. 일들을 잘하면 또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왕신춘만 믿고 맨날 까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왕정광 이 사이코의 본성을 끌어올리고 맙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14회에서 계속할게요. 자, 이제!